난데없는 정세균 총리 전재산 기부.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최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을 두고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간의 파열음이 수면 위로 떠올랐었습니다. 정 총리가 부총리를 따로 불러서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질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 총리실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까지 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어쨌든 뭐 갈등은 있었는데 그 정도의 말은 하지 않았다.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받아들여요? 일단 지금 이제 이 그 안은 저 긴급 재난 지원금 안을 놓고요. 원래 지금 이제 기재부 안은 70%를 이제 1인당 가구에 4의 70% 1인당 가구에서 이제 1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 당에서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저는 모든 걸 다 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일관한 논란이 있었죠. 그렇지만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결정이 늦어지다가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개입을 해서 모두 다 주는데 상위 30% 같은 경우는 기부금 형태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낸 겁니다. 자, 그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일부 기재부 공무원들이 아, 이건 뭐 우리 그런 결정 사실 들은 적 없다. 우리 여전히 입장이 똑같다. 이런 이야기 언론 보도를 통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어제 그 국무조정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진노를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네, 공개적으로 자 이런 이 그 결정이 됐으면 따라야지 왜 이렇게 말이 맞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게 나올 이야기 나오느냐 그래서 홍 부총리한테 이야기를 했고 기재부는 바로 이어서 그날 어제 오후에 정부의 이런 방침을 따르겠다라는 이제 보도자를 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기재부가 자꾸 어떠면서 보면 자기들 주장만 하는 것 같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자꾸 그냥 뭐 퍼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두 사람의 갈등은 뭐 일단 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최진문 교수님 진짜 네. 제목 그대로 왜 갑자기 난데없이 정세균 총리 전재산 다 기부 운동 이게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모르겠어요. 친문 성향이라고 나오니까 뭐 그렇게 그냥 인용해 제가 말씀드린 일부 네티즌들이 그렇게 지금 운동 해시태그라고 이렇게 SNS에 해시태그 올리면 그거 따라가서 계속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왜 대통령의 공을 떠넘기냐. 정가구 100% 지급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정세균 총리부터 먼저 전재산 기부해라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이 네. 자발적 기부 1호로 내야 되지 당연히, 않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뭐 당연히 그러시겠죠. 대통령이 당연히 자발적 기부 1호로 나설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 저런 주장을 하시고 저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저렇게 자꾸 네티즌들이 다른 소리 내고 저렇게 갈등이 유발되는 요소를 얘기하는 순간 그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고요. 반대 진영에서 공격하는 공격의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제하시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요. 한 달 넘게 시간을 끌었던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 국간지기는 돈이 없다 하고 여당은 나라 국간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청와대가 여기 네. 보면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 3주 뒤면 전 국민에게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저렇게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정부에서 편성한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처럼 5월 초순 정도면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달 넘게 공방을 이어온 긴급 재난 지원금 얘기 정리해 봤습니다.